얘 치즈로 하는 애라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할게요. 치즈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도 그러려니 하고 치고 크라. 치고 크네. 치고 크. 에휴, 가보자. 짜증나겠지만 가보자. 치즈로 연습 상대할 그게 별로 많지 않으니까. 네, 전 아직 폼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후픽 가겠습니다. 네,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야왕 치즈한테 당하고 나서 약간 깨달은 게 있어. 야왕 치즈한테 당하고 나서 조금 깨달은 게 있으니까. 아, 이건 뭐야? 아, 묘? 묘 오랜만에 된다, 묘. 감스트라는 그분 유명한 분인데 킹오브를 해? 참, 대단하네. 웬 킹오브? 대단하다, 대단해. 감세트 그분은 축구 뭐 해설하셔서 유명하게 된 분 아닌가? 하여튼 여러분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네가 똥을 싸도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 시대라 인기 한번 있어지면 뭐 돈 날로 버는 시대죠. 유튜브 스트리머 막 이런 시대라서 한번 인기 많아지면 뭘 해도 돈 버잖아. 시대가 그러니까 뭐. 일단 똥을 싸라 그럼 유명해진다. 그건 진짜 웃기다. 그건 진짜 재밌네. 일단 똥을 싸라 그럼 유명해진다라.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격갤러 일동은 배논 형님을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보실 때 저희가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참 너, 네. 제가 잠시 잊을만 하면은 네. 저를 응원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아 이 자식 나한테 상승픽 맞췄네. 고로 맞짱을 남자답게 해야지 뭐 가클이야. 좋아. 걔네도 중요한 경기 때 목숨 걸고 긁어요. 네, 세팅 좋습니다. 게임 속도 빨라요, 지금. 좋아요. 이 정도 치즈루까지는 그래도 잘 잡는 편이네. 야, 이런. 아이고, 이런. 뭐야? 하이 참. 아이 나 진짜 황당하네. 야, 좋다. 좋아. 이거 그래 안 키워놓고선 희망이 없어. 진짜 더러운 상성골 상성한테만 당하다가 세우다가. 아니야, 하남존존보단 얘가 훨씬 잘하죠. 하남존존은 제가 말했잖아. 세팅 무세. 그만 세팅 문제 그만 할게요. 그때는 게임이 느렸다고 말했잖아요. 하남존존보단 얘가 훨씬 무서워요. 뭐야 자꾸. 하남존존이랑 할 때는 그냥 느린 채로 그냥 대충 재미로 한 거고. 근데 솔직히 하남존존이랑 할 때 잘못된 것도 몰랐어. 개느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대충 하고 있는데 아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 생각 들었지. 그래서 그 다음에 제구랑 할 때 세팅 제대로 맞추고 했고요.
아무튼 자꾸 얘기하면 세팅 무쇠 얘기 또 되니까 그 얘기는 잠깐 그만. 노크 당연히 강하죠. 근데 문제는 가클이 훨씬 파괴력이 세다는 게 문제지. 네, 그쵸. 세팅 완료됐다고 하면은 이상한 경기는 안 하잖아. 아이고. 뭐야? 뭐 얘는 신선 팬이야? 치고크 하다가 벤이 섞는 거는 신선 생각난다 갑자기. 근데 나는 이효리로 벤이가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누가 이효리로 벤이가 어렵대? 네, 유튜브에서 꼭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베니가 이효리를 잘 이기는 캐릭터라고? 에휴, 진짜 한숨 나온다 한숨 나와. 아까 흑피랑 이효리 자체는 안 밀렸는데, 아 갑자기, 예, 고로 1번 나오고 가게한테 말리고 이러면서 판 다 깨졌네. 어이, 뭐야. 어이씨, 뭐야, 갑자기. 고로 잘하네. 아, 맞습니다. 유튜브 댓글 이제 그냥 상대 안 하려고요. 몇몇 개념 댓글만 상대하고. 야, 씨, 갑자기 이러다 역전 당하겠다. 야, 고로 잘하네. 이러다 역전 당하겠다. 에휴. 아니요, 저는 이선 아닙니다.
저는 13비입니다. 13. 이선은 무슨 10선이죠. 10선. 야, 그런 걸 하는구나. 아유. 야! 아이, 잘하네. 이거 당하겠는데, 이러다. 얘는 잘할 때는 되게 날카롭다, 뭔가. 야! 아, 괜히 역전당할 뻔했다. 맘 놓고 하다가 역전당할 뻔했다. 야! 네, 레버 더 좋은 게 있는데, 아.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안 맞아요. 레버 이거 좋지가 않아요. 초필살기가 잘 안 나가. 아, 뭐 이렇게 뭐 이따구로 게임을 하냐.
아, 나 했는데. 아. 뭐 이렇게 이상하게 게임을 해. 네. 뭐 럭키가 왔다 갔다 하면 흑빛 성광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 경림이가 지어냈나? 흑빛 성광? 나루토 금빛 성광 그거 따라서. 근데 얘 치즈루 유저라고 하지 않았나? 치즈루 유저라더니 왜 자꾸 베니를 해? 네, 치즈루 유저라고 들었는 것 같은데 베니를 하네 자꾸. 나한테 베니가 안 통해. 뭐 내 이효리한테 왜 베니가 통할 거라고 믿지? 이효리 대 베니는 당연히 이효리가 유리하지. 뭔 개소리여. 얘 설마 유튜브 보고 왔나? 한국 유튜브에서 베니가 이효리 잡는다는 헛소리 하니까 한국 유튜브에 속은 애 아니야 얘? 갑자기 치즈루 유저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베니를 자꾸 하네. 아 진짜. 하하하. 아유 진짜. 아! 이지산다 세 번 걸렸더니. 아이고 이런. 네 그래도 이름 있는 네임드래요. 무슨 소옥소년 노음반 네임드 아닙니다. 이런 애들도 네임드래요. 네임드.
야, 무슨 패턴이 좋다. 야, 야, 뭐야? 하하. 갑자기 잘하네. 아유. 아유, 내가 말을 말지. 친구, 그러게 왜 베니 같은 허약한 걸 했나? 진작에 치즈로 이렇게 하지. 내가 말을 말지, 진짜. 병신 같아가지고. 아유, 또 지랄 났네, 저거. 진짜 이 게임은 치즈루를 해야 되나? 아, 진짜 고민된다. 진짜 치즈루를 할 수밖에 없는 병신 게임인가? 그러니까 소년 새끼가 치즈루 하지. 절대 약한 거 하지 않는 소년이 치즈루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지. 에이.
고로랑 치즈로밖에 진짜 답이 없는 게임인지. 아주 신났어. 그러게 왜 베니 같은 걸 했어 친구. 진작 치즈로 그렇게 하지. 이제 더 이상 치즈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다. 그냥 조용한 방송하겠습니다. 재미도 없고. 어차피 한계가 있는 캐릭터와 한계가 없는 캐릭터의 차이기 때문에 연습을 해둬야 돼. 지금 당장은 당연히 제가 고르를 안 했으니까 라이프가 더 세겠죠 오히려. 아, 이 친구 진짜 막한다. 라이프는 상대가 비비면서 막 안자약발이랑 두상만 해도 원래 할 게 없는 캐릭터예요. 아이씨, 이게 왜 나가니?
띵키마쇼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써요. 일단 2레버로는 안 나가요. 레버가 좋아도 제가 삑살 확률이 있는데 2레버로는 안 나가요. 아휴, 이거 이러면 곤란하다. 내가 선픽을 줘야 되나? 라이프 대 고로도 서러운데. 왜 나가? 아, 이거 씨. 사실은 지금 몇 시지? 2시 15분이네. 아, 왜 자꾸 태클이 나가지? 아.
아. 아이씨. 아 뭐야? 아유 씨. 아 뭐야? 장풍 쐈는데 생명이 나갔네. 에휴, 이러다 지겠다. 지겠어 이거. 대단하다, 대단해. 저기서 또 주상을 하냐. 얘 또 치즈로 이용해서 또 뭐 하려 그러나? 아니네. 고로가 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고로를 원래 안 했어요. 고로 원래 안 했고
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못하죠. 우로를 연습해 본 적도 없고 몇 년 만에 하는 건데 당연하죠.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못했어요. 보루는 그래서 고루는 이제부터 진짜 연습해야 돼. 어차피 고루 싸움이야. 어차피 고루 치즈로 싸움이야. 이효리 가크를 하던가. 아씨. 고루를 연습해 놔야 됩니다. 어차피. 아. 고로 싸움도 너무 많이 당하는데? 아, 진짜. 오늘 아니 지금 여기서 안 끝내면 역전당하겠다. 이러다 지금 여기서 안 끝내면 얘한테 역전당하겠다. 아 나 씨. 에휴. 고로 대 고로 싸움 연습해야 되는데. 아우 제이본드님 네 여기서 역전당 역전당하면 또 배는 막 배 계열 받아가지고 막 또 뭐라고 할텐데. 네 생각보다 잘하던데요. 처음에는 얕봤는데 경험이 많은데. 흑일이도 경험이 많아. 배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